미륵보살 개송에 한번 봅시다. 저 법계의 천은, 법계의 천은, 불교에서 법계할 적에는 내 몸뚱이 산화되지 다 없어져 버리고, 청정고수님 비로자나보라고 1100억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만 존재하는 쪽으로 해서 법계의 살림상이다. 하나도 아니요, 또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면, 이게 교학적인 문제니까 매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모습하고 부분의 모습하고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지만 비로자나불 세계에서는 진리 자체는 그런 모습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전체와 부분이 비일 관계다, 이 말이야. 비일. 불교에서는 비일비일 얘기를 많이 하고, 함정전체에 전부 뿌리처럼 깔려 있습니다. 나와 신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계와 미진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다른가? 지금 여기에 하나라든가, 니라든가 질문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교학적인 전거에 의해서는 비일비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일, 전체적인 모습과 부분적인 모습보다는 같다고 볼 수가 없다. 네? 진리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1100억 가진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습을 천만 가지로 나타나서 우리 곁에 오냐니. 네? 그건 1100억 가진 부처님의 모습이지만 하나의 법신의 진리의 광명 자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천차만별의 억화신 자체에서는 하나의 진리 덩어리 광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습은 서로 각기 다르고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지만 진리의 광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과 밖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얼굴이 이렇게 어긋난 것 같지만 금강경상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라고 너무나 잘 어울린 게 이게 말하면은 다르지 않는 세계라. 비. 응? 그렇지만 비리는 전체적인 것하고 부분적인 것은 다르지 않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1100억 가서는 하나의 모습으로 봐라. 내 불교는 안과 밖의 모습을 전체 모습으로 봤다가 부분과 전체 모습을 풀었다. 응? 선방에 앉아서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타파 돼가지고 한 모습이 될 적에는 지 몸뚱이나 삼라만상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야. 영연독재란 말이 그거야. 하나의 광명. 에?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자리야. 영연독재란 말은 오직 광명 하나뿐이란 말이야. 부처님이 성불을 하니까 10만 8천도에서 미간백고상은 광명을 쏘았단 말이 안입이설지 나도 없고 밖의 모습에 색상향 미척국도 없고 18개도 없고 사라져서 10만 8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응? 다 끊어진 자리야. 영연독조. 오직 거기는 신령스러워가지고 홀로 비치는 그 자리. 그런데 삼라만상의 모습은 각기 다른 모습인데 전체에 들어앉은 건 가정 내 삐리고 나라 위한다고 쫓아다니고 병 걸리고 뭐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무슨 소리냐? 노을 성하여 설성 옮겨라. 응?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 속에서 달이 파란 입새에 저녁 이슬이 맺히니까 보름달이 거기 와서 자요. 잠을 자. 그게 별빛이라고 하는 게 어두울수록 더 빛나잖아. 불이 꺼졌다라고 해가지고 어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힘을 쓴다니까. 불이 꺼지면 저는 더 또렷더라.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생명의 불가사의한 거야. 그 하나하나가 다 불법에 들어있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조사선들 다이 얘기 하는단 말이야. 선시. 노월 성하여. 저녁 광경 아니야? 노월 성하여. 밤이슬에 보름달이 그 불가사의에 투명한 거야. 모욕을 하고 졸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은하수 물하고 별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밤하늘 쳐다봐요. 그건 딱. 은하수가 펼쳐지는데 삼라만상에 또렷하는 별들이 그 모욕을
그 모습들이 또렷하게 사색을 합니다. 그 별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두운 밤에 빛나요. 또 하나의 모습이 내 개인의 모습으로서의 모든 모습이 싸가고 출렁거리고 울렁거린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게 금강경의 일합상의 이치고 이게 우리 불교의 묘야. 이게 선시에서 나오는 바로 진리를 저렇게 당치다 내려준 거예요. 무슨 일어남 사라짐 뭐 툭 튀고 뭐 그거 얘기할 것 자체도 없어요. 이 자체에서 일합상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온다. 아니 82년도에 3대 2로 야구장, 잠실 야구장 개장해가지고, 결승 전에 일본하고 붙었는데, 일본 피차가 4위도인데, 그 당시 동대 그 상인 재학생 한대화가 3대1로 지고 있다가, 왼쪽 골대를 맞히는 3런을 날려가지고 역전을 시키잖아요. 역전을. 나도 그때 숨을 못 채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잠실 야구장에서 한대화가 홈런을 쳤는데, 부산 자천도에서 72산 모인이 쇼구사했어요. 쇼구사를. 쇼구사. 그게 다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온 거야. 얼마나 열반을 잘 들었을까. 그것도 홈런 홈런. 지금도 홈런 소리 듣고 열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인은. 뭔가 빠지려면 우리가 한번 빠져봐야 돼. 맹성맹성. 에? 무슨 레안드로가 어떻고 보비가 어떻고 뭐 어째가 뭐 한데. 잘 올려져야 때리지 보비가. 고향주가 좋은 고향주가 들어와야 자르도 먹듯이 좋은 고향주 들어오면 뭐해? 주지가 부암사 주지가 고향주 대접을 잘해야지. 응? 응? 뭐해? 신도 관리도 안 하는데 뭐. 응?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누가 뭐 여기가 뭐 금덩어리 쏟아진 장소라든가 그것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성훈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파란 솔잎파리가 눈에 쌓여 덮어 있으면은 파란 대님파리 속에 눈이 쌓여가지고 힘을 못 내가지고 대님에서 눈이 스르르 떨어질 적에 얼마나 자연스럽고 맑고 청빈하고 깨끗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는 금강경을 배우면서 사물에 빠지지 말고 젖어들지 말고 자연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둘이하는 쪽에서 이렇게 읽어갈 줄은 눈이 생겨야 된다. 불법미도 뭐해 눈이 갖춰져야지. 천년만년 무슨 뭐 승리라고 다니면 무예 애가 한마디 해야지. 설성훈이죠. 하얀 눈하고 소나무하고는 궁합이 맞지를 않아. 닮는 데랑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맑고 청순하고 깨끗하고 조화가 잘 되냐 이 말이야. 불법을 몰랐을 적에는 그런 계리적인 것들이 서로 어긋나고 상처를 주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불법을 알고 깨달았을 적에 툭 튀어나온 사람, 툭 튀어나온 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개국은 개국 다 서로 어울린다. 희한하게 낳는데 부모가 중매해주면 알지도 못한 것은 꼬치하고 또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 새끼 애를 낳고 살잖아. 그 가운데 그렇게 진수한 불법이 들어있다니까. 알고 보면 운교도 마찬가지요. 구름은 흘러다니는 것이고 뭐야 산 몇 뿌리는 청산은 고정되어 있는데 흘러다닌 거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청산의 하얀 구름이 감겼다 펴졌다 펴졌다 감겼다 그게 우리 마음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 천만 번을 되새기고 되새겨도 저만큼 차별 속의 원류 법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장엄한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갱지선사람들. 회의미명이란 말은 저 앞에 뭐야 노을성화를 풀이해준 거 아니겠죠? 어둡지만 더욱 이 마음의 법진자리는 나타나고 노을성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이 은이라 하얀 눈이 파란 소나무를 덮었다고 해가지고 소나무 색깔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숨어있지만서도 이젠 더욱더욱 나타납니다. 항목연하니여 수암추원이다. 학은 저녁 노을 속에 춥다고 잠을 한쪽 다리 두고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있다.
저건 우리 불국사 다보답 석가탑에서 무슨 해인사도 그런 광경이 학사다고 많이 나타나지만 다보답 석가탑에 학이 하나 앉았으면 저녁노래 물드는 장면이 온통 한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자문이라 그래요, 그건 참. 그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닫고 설법하는 것이 성하모니 부처님이고, 그 옆에 다보탑은 당신이 설법을 하면 나는 탑신을 놔두어서 항상 증명으로 항상 당신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다보탑이 형성이 된 거예요. 깨 다보탑과 석가탑 자문, 청운교 배운 거. 이게 불교 화음의 세계하고 금강경생하고 한 모습으로 찍혀서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상하게도 학의 마음은 학이 지가 알지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가을물이 너무 맑으니까 하늘 파란 색깔하고 같이 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가을물만이 알지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흘러나가는 강물하고 가을 색깔을 머금 하늘하고 저녁 노을하고 학의 모습이 서로 계리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거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한 폭의 그림같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야. 꾸벅꾸벅 소나무에 졸고 있는 학의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려. 네? 하나의 법신자리에서 묶어서 보면은 차별된 하나의 하나의 모습은 법신의 진리를 설법을 해주고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응? 내가 혜경아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고 현진진 마음속으로 어떻게 아냐. 그렇지만 모습을 떠나서 법신자리에서 앉아서 볼 적에는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오니까 꼭 무슨 내 검사를 해가지고 피검사를 하고 A형이냐 B형이냐 뭐 이래 해가지고 성질이 어떠냐 뭐지냐 궁합이 맞냐 아무 소용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점해가지고 장사하던 나 그거 점필라면 나도 얼마든지 펴요 그게. 응? 응? 얼마든지 펴요 내가. 그게. 주역점을 내가 왜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까 해서 걱정이라서 그렇지. 아 금방에 보면서 다 봐주는데 뭘 그래야. 부처님의 왕삼매는 가섭존자가 알 수가 없어. 가섭존자 왕삼매는 아란존자가 알 수가 없어. 왜? 차별의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답을 구하려면 답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영현독조 조종안매라는 하나의 법신자리의 광명에서 볼 적에는 어긋나는 차별의 모습들은 그런 어떤 깨달음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어울려. 응? 항목연안이여 수안초연이여 그건 그만하고 일합상의 모습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미륵계성에 이르되 법계체는 하나도 아니여 또한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며 다 해석했죠. 너네 이르되 저 모든 노래가 진여법 가운데는 한 곳에 머물지도 않고 또한 다른 곳에 머물지도 않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볼 적에는 한 모습이요. 부분적인 모습에서 볼 때는 한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다르거나 동일하거나 하나 어느 한 군데 집착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너무 살리려고 해가지고 가정은 반대로 좌지우지 흔들어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국가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비리비리관계를 하나의 광명, 진리의 광명으로 묶어서 법의 공안자리에서 깨달음의 진리를 장엄해 나가고 원륭한 살림살이 한 모습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살림살이 이게 공부 안 하고 되겠어요? 보살님 그래 안 그래? 공부해야 되겠지? 부처님의 세계는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으며 또한 다른 곳에도 머무르지 아니함이니 이 뜻을 보이기 위할세 고로 이르되 세계를 부수어가지고 미진을 만든다는 이 얘기로 비유를 들었다. 이해하겠죠?
너무 이게 전문적인 교학적인 거라서, 어?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이해하고 들을 수도 있죠. 고로케 이르되 세계로 미진을 짓는 것은, 세계 하면은 법신, 미진 하면은 화신, 그렇게 비유로 들면 되겠죠. 예? 세계를 미진으로 짓는 것은 이 비유가 저 뜻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함이니라. 무착이 이르되 삼라만상의 색깔과 내 몸땡이 온 색신을 금강경에서는 싹 파괴하기 위할세 고로 이르되 세계와 미진관계 등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다. 그 가운데에 세말 방편과 및 무소견 방편이 있으니 일합상을 부수어버려가지고 미진을 만들고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의 세계는 법계라고 같이 화신하고 합성어를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세계는 법신이고 미진은 화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세말방편과 생말방편이란 말은 세계를 부수고서 미진의 가루를 만드는 것을 세말방편이라 그래요. 세말 이런 방편 이런 비유를 들어서 법신과 화신 진리와 현실 유와 무 그 모습을 오고 가면서 조화와 비유를 들어서 법신자리와 화신자리 세계를 이해시키는데 그 자리는 적정 이분이다.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소견 방편, 미진을 공으로 돌려버리고 미진까지도 파괴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소견 방편, 아무것도 없는데 중생들은 너니 나니 집착해가지고 아파트 평수 따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저금 통장 불어난 재미 안 맞으면 번 돈 변호사 사가지고 다 탕진하고 또 아까워가지고 못 재가지고 통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몸에 병이 돼서 병원에 가서 다 보시하고 중생에 살인사 고장 그게 카테고리를 못 벗어난 거야. 응? 팍팍 써버려. 세말방편은 부숴버린 거고 가루를 만들어버린 거고 무속은 돌바 없는 방편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버린 거죠. 그게 무슨 부처나 중생이나 삼천대천세계나 일제성현들이 존재하지를 않아. 요요견 무일물이여 밝게 밝게 보니 한 물건도 없으며 그 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 자리는 삼천대천세계도 없고 세상의 성인이 철학인보다 하는 사람도 비오기에서 번개치는 같이 허무하고 잠깐이더라.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게 불가사하고 넓고 광활하고 신비스럽고 그 근본 철학을 알아야 돼. 응? 그걸 딱 지박해가지고 세계와 미진, 법신과 화신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세말방편 다 부숴서 없애고 가루를 만들고 무소견방편 아무것도 없고, 예? 내 자신이 생각해봐야 머리에 꼬물거리는 것이 이제 남는데, 꼬물거리는 것도 이 몸뚱이 없이 붓구덩이, 흙구덩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남아? 예? 그게 무슨 법신이다, 화신이다, 물질이다, 인생이다. 논할 건 뭐가 있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면 불법에는 법신자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미진이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말방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천대지를 뿌리면 미진이 얼마나 많아겠어요. 굉장하지. 굉장하지. 그것도 미진도 다 날려보내면 콩이지. 뭐가 있겠어. 대운스님이 이르되 미진을 따게가지고 저 가루로 만들었으니 이 방편으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는 멋들어온 모양다리 색깔을 싹 쓸어서 다 빗자루질 해버려라 그런 얘기. 응? 이 말은 미진은 대승종의 의지에서 한 덩어리 색깔에
가상으로 여겨가지고 그 덩어리 색깔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자꾸 분석해서 따게가지고 지극히 간략한 색깔로서 미진이 되는 것에 이르는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는 스님들에게 무상을 느끼기 위해서 그 정진하고 뭐한데 해골 모아놔둔 영안실이 뭐니 그런 걸 많이, 예. 벌써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드란져 보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법신의 자리에 큰 불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내 몸뚱이 그동안 생로병사가 다 하고 생각한 이 몸뚱이 그동안 쏘가 살았다고 하는 분심을 우리가 내야 돼. 내가 테레비 보고 신문 보고 지식 배운 지식 석박사 철학 논문 학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지워버려. 응? 예. 이런 부처님의 세계로 한 모습으로 비해인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래서 생로병사가 전부라고 하는 거 그동안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이런 분심을 내야 되지. 금강경이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 금강경에 신을 내가지고 금강경 믿으면서 수행을 해야 되고 복과덕을 쌓아가야 되고 또 믿을만한 스승이 또 있으면은 믿을만한 스승한테서 화두를 받으면은 그 스승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니까 내가 확실히 믿음이 간다. 이게 분심, 의심, 신심이 세 개가 합쳐져야 선방에 앉아서 묻자 화두 들고 정전 백수자 화두 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활망구도 앉아서 이먹고 뭐 그냥 뭐 뭔지 초바심 하나도 뭔데도 가서 이먹고 하면서 뭐 가나선이면 그냥 조계종은 다 끝나는 같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가나선이 그 얘기 자체가 대스님이 송나라 때 기질이 강한 선비들을 때려부수기 위해서 화두를 묶어가지고 분지에서 이끌게 한 카리스마적인데 가나선을 하려면은 믿음을 간 스승이 있어야 돼. 그동안 내가 썩고 살았다고 하는 생로병사 문제, 진로망상 문제, 내가 아니란 문제 너무너무 분신도 내야 돼.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화두를 받아서 가나선이 이루어진 것인데 누가 믿을 사람도 없는데 뭐 자화해라 정전백수 자화해라 뭐해 시신마 해라 자복에 앉아서 뭐해 해제날이나 기다려주고 방구만 나와서 음식 많이 먹으면 해제비가 얼마나 달마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더라. 그 달마 스님이야. 의교 두교라. 부처님 경전이 뿌리가 되고 부처님 경전이 바탕이 되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동안 생로병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속은 본인도 되고 부처님이 스승이고 이 속에. 근데 오늘 아침에 강의가 어디냐 하니까 뭐 위적정분이라고 했다가 이답상분이라고 했다가 막 이달이 되더니 왔다 갔다고 날 헛갈리게 만들더라. 그래가지고 경전이 들어가겠다. 대승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 무상을 느낄 때 가상으로 따기고 따기가지고 지극히 약한 색깔로 티끌을 삼고 소승경에서는 티끌도 따게면 여섯 개로 일곱 개로 따게면 미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하는 쪽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계를 분석시키고 미진으로 만들고 미진을 콩으로 돌려버리고 살다 보면 불구덩이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풀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도 않고 이 물지도 된 내 몸뚱이가 젖지 내 마음은 빛도 소리도 없는데 무엇이 물에 들어가면 젖겠어. 풀에 들어가면 무엇이 타겠어. 이 질질난 이 몸뚱이 타는 것이지 내 마음은 물질 색깔 명상이 끊어져 하니까 타지도 않고 이게 가지고 살아야 돼. 영감이 아무리 좋고 부인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애 키우고 손짓하고 다 하지만 내 똥을 좀 대신 넣어준 거 봤어? 응? 어디까지나 가정 속에서는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고 또 서로 공부하면서 이 마음 문제를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그게 가정이 꽃이 피고 진리화되고 여유가 있고
부자는 더욱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다고 해가지고 뭐 열두시 가질 것도 없고, 예, 그게 더 잘 살고 더 화려한 삶인데 뭐. 불전방편으로 미진을 파했음이니라. 석굴암에 이렇게 있고 불국사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근데 삼국유사도 저 이전신랑 이렇게 짓다 보면은 그 불국사 석굴암이 여사가 아니라, 예, 하나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조그만 김대성의 원력이 세계 유네스코에 올려있는 불국사 석굴암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연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지고 그게 진실불허의 어떤 이 법신자리라든가 화신자리, 이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정신 사량 분별이라는 거, 그건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뿌리를 받고 거기에 천부인양 사는 정치인들, 이제 금강경은 우리가 한 이런 원리, 일합상이라든가 이적정군이라든가 교화에도 교화의 중생력자든가 법진자리는 상의 모습이 아니다.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제목만 32권에 잘 외워도, 이런 제목만 잘 외워도 금강경의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어요. 부모의 효도 드리는 거하고 화엄경의 사상하고 한 모습을 이렇게 엮어져 가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 화엄의 세계에서도, 금강경의 세계도 보면은, 예, 탄지의 원성 판만문이요. 순간에 그 재만은 압이 없도다 녹아 없어서 내려버린 거죠. 이건 저, 삼국유사 보면은 이런 스님이 김대성이 관계에 대해서 어머에 대한 그 효심하고 또 불교에 꽃을 핀 얘기를 제 말미에 일년 스님이 시로 절구로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형이 그냥 그냥 넘어가 그러지만, 나는 저런 거 보면 콱 맺힌다, 이 말이요. 맺혀. 저런 게 콱 맺혀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삼국유사 한 페이지도 안 보고 원문을 나한테 얘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고향을 좀 내야 돼, 스님들은. 불국사 내가 사니까, 석굴암이나 불국사, 물론 어려서 해인사도 내가 한 3년 살았습니다만, 이게 그런 도인의 도량이라는 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느껴져요. 예. 석굴암도 보면은 새벽에 머리 위에 별빛도 딸듯이 가깝고, 동해바다의 새벽 출석거리는 파도 속에는 산남한상의 생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숨쉬고 튀어오는 모습도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런 도상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추구하고 하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도시에서나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나 다방에서나 왁작거리는 소음 속에는 내 정신이 집중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석굴암 같은 데나 북사 같은 데 사물 하나하나가 다 나하고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 나무 잎 하나, 그놈 키워진 소척새 그놈을 또 내년 봄에 또 기다려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명당 터에는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했을 적에 10년 할 걸 몇 달 안에, 그 좋은 스승을 만나서 또 부처님 경전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 않으면 백날 해도 안 돼. 백날도 안 돼.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성같이 이마가 넓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대성이다. 똥꾸녁이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학문주에 이제 힘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제 창자는 안 내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그 전계라, 그 불사 가면 이쪽 마을에 모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는 경조라는 여자가 살고 이제 아들이 김대성이다. 그 날 때부터 이마가 넓어서 이름은 대성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근데 때거리가 없어요. 때거리가. 근데 이웃집에 모랑에서 제일 부자로 산 보관이라는 집에 가서 김대성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날품팔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날품팔이한 것을 모아가지고 산모라고 하면은 밭두둑, 새두둑 정도 되는 조그만 밭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랑무자지요. 그래도 그날도
대성이는 이 보관이란 사람 부잣집에 가가지고 뭐라는 부잣집은 날품팔이를 하는데 대문에서 스님이 경전해온 소리가 들려요. 그 흥룡사 육룡법회를 갔는데 거기에 동참제자 대중이 많고 보시가 많이 드는데 시주 좀 하라고 보관이라는 사람 집에 와서 정계라는 흥룡사 스님이 염불하면서 시주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주인이 배 50피를 갔다가 이거 스님 오대주고 법문하는데 소용들에 쓰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보관이라는 사람이 스님한테 배 50피를 보시러 온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금강경 사상이라든가 화엄경 사상이라든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물건 자체가 법계의 살림살이 진리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청정하게 주고받는 물건이 이렇게 소화시켜 가는 그런 보시의 공덕이 삼륜이 청정이라고 그래요. 삼륜이 청정이라고. 그런데 대성이는 옆에서 날품팔이하다 그 광경을 보고 있죠. 그런데 스님이 150피를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아마 오늘 보시한 이 150불은 아마 10만배, 100만배가 더 불어나서 이 무료 공덕을 쌓으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성이가 그 눈에 이제 번쩍 귀가 띈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불교를 믿고 대성이도 불교를 믿어서 어디 가니 그렇게 깨달음은 있었겠죠. 그러면서 집안이 청정해지고 무리보고 이룰 거라. 요즘 사람들은 돈푼 좀 있고 뭔 사람은 자로 재고 머리로 따지고 리제를 따지고 늘 국리를 다 하는데 나도 돈이 가지고 있으면 그럴란지 모르지만 이건 전부 무상의 무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편안한 분위기를 김대성이가 대문간에서 듣는 거야. 그러면서 보시공덕으로 물복을 대대로 누를 것이라고 그런 소리를 정계선이 법문하고 150피를 가지고 흥룡사로 돌아가시는데 김대성이가 깨달은 바가 있고 가지고 있던 연장을 집어던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달려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뭐라 안 했었는데 바가지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정계선님 법문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하고 나는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이렇게 박복하지 않느냐. 정계선님 법문한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를 보시하면은 여러 백만 개를 얻는다고. 그리고 참 그 무주산 공덕이 대단한 법문을 들었는데 어머니와 나는 그동안 전생에 보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박복하지 않느냐. 회원님 통장 다 내놔요. 보시를 안 해서 이렇게 박복하지 않아요. 오늘 흥룡사 육륜법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내가 엄마와 같이 모아서 사는 산모 밭 세 이랑 정도에는 조그만 흥룡사 육륜법회 그 보시해버립시다. 그리고 엄마 몸도 내 몸도 그냥 보시해버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주팔자에 뭔가 확 달라진 게 있지 이 모양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네 몸도 내 몸도 다 흥룡사 스님들한테 맡겨버리고 보시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우리가 다 알아서 다 몸과 마음 산모까지 다 뱉금 생사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생과사를 던져버린 생과사를 던져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 국가를 위한다든가 무슨 어느 집단 사회를 위한다든가 가정을 위한다 할 때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 생각하고 이몸땡이 생각하고 무슨 내가 뭐 주위 환경이 아무것도 못해. 중생이란 건 지 아르마리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엄마하고 나는 황경상에 가서 허들거지 해줘. 이거 스님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밭두지기도 황경상 줘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김물량이라는 세상에 꿈을 꾸니까 모랑이의 김대성이가 관세음보살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제 유언을 했겠지. 당신이 아들이 없는데 당신 아들로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 천신이 그런
비몽사몽 간에 그런 저 예배는 그런 잉태 조짐을 이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김무량이라는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사흘 뒤에 그 모락에 가니까 김대선이가 죽었어. 김대선이가 죽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이제 태기가 있는 거야. 근데 김대성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데 1년에 대해서 김대성이 그 꼬매가 났는데 손가락을 피지를 않아요. 손가락을. 그 이제 한 달 뒤에 손가락을 피었는데 김대성이라고 딱 써붙여가 나온다고. 왜 안덕민이라고 써붙이나면 안 되나? 김대성이라고. 그러니까 법계의 살인살인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 다 불가사예요. 우리가 인간은 배우는 학문, 지식, 철학으로 자로 재고 재고 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지만 우리 인간은 예술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사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출하고 이러지만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았을 적에 무슨 일이 창작품이 더 잘 된단 말이야. 글씨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에? 무심하게 이뤘을 때 그게 일에 성취가 더 크게 굵게 이루어진다. 김대성이라고 써붙여놔. 그러니까 김문량이 재상이 모락에 가면 김대성이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예. 그러니까 김대성이는 전생의 어머니, 생전의 어머니, 어머니를 둘이 모시고 국에 춘추자전이라든가 사마천 사학이 백여 권을 내가 촉에서 다 했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전생의 어머니하고 현생의 어머니를 두 분을 모시고 산 효자는 그런 기행이 없어요. 네. 다른 효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불교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그게요. 불교하고. 불교는 시간과 공간이 허물어진 자리가 법신의 자리예요. 우리는 내 몸땡이다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공간대, 시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노예 생활을 하지만 법계 살인살이는 한통속으로 뚫려가지고 응? 뚫려서 하나의 광명으로 쏘는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대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대성이도 정성이 되는데 지금 석굴암에 가면 토암산 있고 향령이란 산 고개도 있는데 거기 사냥 가가지고 이제 곰을 하나 잡았는데 밑에 내려와서 자려고 하니까 곰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생명을 앗아갔으니까 나도 널 뜯어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달라드니까 땀을 흘리고 전전긍긍하고 곰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소용도 없고 딱 한 가지 곰이 불량사라는 예. 웅수사라는 고문자 오래살 숫자 예. 웅수사라는 절을 하나 지어주고 예. 내 과거 전생의 부모 천도도 좀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안 잡아먹겠다 그래가지고 생전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게 되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산모의 밭 한떨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불교를 아는 김대성이는 어찌 자기 부모의 생전 부모하고 전생 부모 모시기 위해서 석굴암 부국사를 짓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효자를 자기 자신이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해서 네? 자기 부모 전생 자기 부모 현생 부모만 부처님에게 천도를 하고 위에서 절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화엄의 이치에서 볼 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전생부모, 이 세상 사람들의 금생부모를 위해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게 불교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지 아버지만 소중한 것만 알고 남의 아직 저 전생부모, 금생부모 소중하지 못한 김대성이라면 불국사가 창건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삼국유사 관계는 신라불교가 효하고 화엄하고 금강경사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일년스님의
김대성이 칭찬하는 시는 김대성이 한테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우정무정. 그래서 따져보면은 무슨 저 우리 여러분들하고 모두 따지면 내 전생 부모도 될 수가 있고 내 전생의 형제간도 될 수가 있고 금생에는 이렇게 모양이 달리 나왔지만 과거 구원급으로 가면은 다 부모 형제 남이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네, 그 김대성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일년 선생님 삼문사에 수를 적어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모량추로 시산모, 모량마을 봄 꽃 피고 지는 그 뒷날에 산모를 정대스님한테 김대생이가 보시게 됐어. 상령출의 행망금이라 상령이 가을이 오는데 그 대가로 망금을 얻었다. 행망금. 보시 산모 해가지고 망금을 얻었으면 어디 망금뿐이요? 일국의 재상이 됐는데 어디 일국의 재상뿐이에요? 불교의 법계사인들 통달해가지고 부처님 지에 오른 김대성은 부처님 지에 오른 사람. 그게 한 생각, 딱 맺힌 한 생각, 그게 소중하다고 딱 깨달으면 그날부터 탐지지 삼독이다 없어져 버린 거 불교는 원래 없어 버린 이 몸뚱이 삼천대천에서도 없고. 이 몸도 없고 다루 가루를 만드는 틈틈 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야. 석구라는 기록을 보면은 25년 동안 석궁을 해요. 25년 동안. 거기에 이제 그 25년 동안 석구람 불사를 하게 되는데 해양날 천정을 올리는데 아침에 천정을 올리는데 그 천정 두께가 떨어져가지고 3등분으로 박살이 나버렸어. 지금 3등분 그대로 있어요. 3등분. 이 천장에 덮개를, 천개를 올리는데, 올리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해양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불사하다가 천장 두께가 깨져버리니까 김대성이하고 표은스님하고 경덕대하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실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잠자고 있는 사이에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올려놔서 해결을 다 지었다. 그 천장을 한번 보라 하니까. 김대성이가 보니까, 그 깨졌던 천장을, 삼동미 된 걸 천장에다 올려가지고 붙여놨단 말이야. 지금 보면 그거 있어요, 그게. 석굴암이란 게 효하고, 화엄사상하고, 김대성이 신통력하고, 뭐하고, 다 가미가 된 겁니다, 그게. 응?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 법계 살림사라고 하는 것은 못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김대성이가 눈을 툭 떠보니까 천장에 눈이 덮개에 올라와 있고 너무 화내심이 나서 그 선모하던 신을 한번 쫓아가다니까 벌써 우리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까지 신이 간단 말이에요. 그 남쪽을 바라보고 김대성이가 향 올리는 한마루 고개를 향령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25년을 석굴암 짓는데 소요를 했으면 김대성이 나이도 어지간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표은스님은 인간 안덕민이고 김대성이는 조공상이다. 나는 집 짓는 데는 관련이 없고 우리 관장선생님 집을 그렇게 잘 짓니까 뭐 어울리잖아 그래. 그럼 나는 뭐야 신라 경복왕 때 국사란 말 아니야? 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 시작. 표은스님의 시작. 과가 시작가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석굴암 부국사가 올라와 있는데 저것만 얘기해줘도 세상은 전쟁이 좀 덜할 거예요. 저거 알면 부시가 후세인 죽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여버릴까 그거리? 그거 죽일까요? 죽여. 인과를 알고 미래를 안다면 죽이겠냐. 이 부국사는 세계 유네스코는 관광사태지만 이 역사가 이런 데입니다. 그게 하나의 밭도둑 산모를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생각이 자고 일어나지만 얼마나 조그만 생각에도 소중한 걸 알아요. 그걸 알려면 불교를 깨닫고 알고 내 법신의 세계가 뭔지 화신의 세계가 뭔지 세상의 무상의 뭐 알아야 돼.
그래야 내생에도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지. 왜 부부대하면 공부 안 하고 헛되게 살 수가 있는가? 이제 말하면 그 얘기야. 상령투회의 행만금이다. 헌실 백년 빈북이요. 헌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부모를 이끌 때에 시전에서 헌실이라 그래요. 헌실. 그 김대성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이제 전생 어머니. 헌실은 100년 동안에 가난했다가 전생에 자기 아들이 재상이 되니까 그 부화기는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다가 부화하고 귀한 존재가 됐고, 대전 일몽 거래금이라, 대전은 이게 이제 뜨락전자인데, 요 안에다 집어넣는데 밖에다 집어넣으니까 모양다리가 이상해져 버리네, 이 뜨락전자가. 그래도 내가 혹수는 그 혹수니까. 대전은 대수나무 뜨락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정승이 난 그 집안에 개목나무를 키워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원력을 세운데 그 자리에서 3대 정승이 났어. 그래서 계정하면은 정승 집안을 계정이라고. 김대중이도 김물량이 정승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승을 했기 때문에 그 계정이라 그런 거예요. 계정. 계목나무. 그래서 뿌리가 있는 집안에는 큰 나무들이 다 집에 있고, 그 중에서 계목나무는 3대 정승이 그 집안이 대대로 원력을 세워가지고 3대 정승이 나왔다. 그런 쪽이에요. 계정, 일생 한 번 꿈속이 과거 말하자면은 미래 현재를 초월해서 지금도 석굴암 불국사가 과거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김대성의 짧은 한 꿈속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석굴암 불국사 부르사 석굴암 그 효의 사상하고 전계스님의 그 법문 얘기하고 신라불교 얘기가 이 몇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합상이라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일합상이라는 말이 한 모습이 뭔가 법계 할 적에는 법계와 화신을 뭉쳐서 법계라고 얘기를 하고 세계와 미진, 미진을 때려 부수면은 미진도 없애보면 공으로 돌아가지만 아무리 큰 세계라도 아무리 모습은 다 미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진을 미진 속에서 세계를 찾을 수가 있고 세계 속에서 미진 속을 찾을 수가 있고 화신불도 범소 이상이 계시하면 가짜라고 하지만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짜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법신과 화신, 화신과 법신 어느 한 군데 국집어지 않고 다르지도 않고 그렇지만 같지도 않다는 비일비리 관계를 일합상 속에서 이 얘기를 해서 금강경에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모량 천호의 새 일항을 보시했고 향명 가리온의 만금을 얻었도다. 당신의 부모는 100년 동안 가난하다가 부화기를 소유했는데 정승뜨락 한 꿈이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효의 사상이 물려가지고서 참 구감이 되고 모범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1년 스님이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은 삼국유사를 봐야 되겠어요. 삼국유사 안 보고 금강경이 최고 불교 최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거리가 많아. 거리가 다른 사람은 커피 거리 하나뿐이지만 나는 대홍포에다가 또 홍차에다가 진현노차에다가 지리산 벽소련에다가 대황인에다가 거리가 많아. 많으니까 이제 북만 치면 울리면 나오니까 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를 해야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원문 모함이가 잘 올려줘야 때리지. 응? 그러니까 그 절에 호향조가 잘 들어오면 뭐해 주지가 잘해야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조화, 절충,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교는 그냥 폐색된 거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절충. 예. 법공과 장엄, 원륜과 조화. 예. 어느 한 군데 집착하지 않는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미래의 종교고 과학의 종교고 세상을 건지는 구원의 종교가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